자, 그리고 펜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좀 세세한 작업들을 하기 유용하겠죠?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뭐 포토샵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얼굴 같은 거 이제 막 이런 데좀 넣고 좀눈좀 키우고 좀 그런 것들 많이 할 텐데 이게 또 여기 되게 잘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를 구입을 했잖아요. 원래는 조금 사용하다가 이걸 중고나라에 팔아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사용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을 좀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좀더 찾아보고 내가 이미 적응돼버린 그런 패턴들을 아이패드에 맞춰서 한번 바꿔봐도 괜찮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야기 해볼 만한 게, 일단은 먼저 제가 여기에 어떤 앱들을 설치를 했는지, 여러 가지 앱들을 설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앱들만 먼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앱들을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이것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펜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만약에 애플 펜슬을 처음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앱들을 추천드릴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소개해드릴 앱 같은 경우는 페이퍼라는 앱인데, 페이퍼는 옛날 아이패드 초창기 시절부터 있었던 앱이에요. 그림 그릴 수 있고 막 스케치할 수 있는 앱인데, 애플 펜슬과 더해지면서 좀더 그런 기능들이 독보적으로 발전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앱을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막 다이어리 같은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가로 모드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많은 펜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 만년필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만약에 힘을 줘서 쓰면 이렇게, 그리고 눕혀서 쓰면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뭔가 실제 만년필로 쓰는 느낌을 좀 흡사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필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밑그림 같은 거를 네,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사인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그냥 볼펜, 뭐 붓펜, 그리고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애플 펜슬이랑 아이패드를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이 앱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좀 그런 앱들을 사용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도비에서 나온 어도비 스케치가 있는데, 그 스케치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좀 전문적으로 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것도 똑같이 눕혀서 다 가실 수가 있고, 이렇게 붓펜 하면 붓펜의 그런 살아있는 느낌들을 좀쓸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이렇게 불투명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제가 진블로그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대충 써도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본인이 그림을 좀잘 그린다, 꾸미는 좀 감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앱을 좀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당연히 필기 같은 것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걸 하실 때뭐 여러 가지 그냥 메모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최근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아이패드를 오랫동안 안 만지다가 최근에 만졌을 때 나온 앱이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플렉실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앱을 켜게 되면 진짜 딱 메모를 위해서 최적화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면 노트가 만들어지고, 뭐 취향에 따라서 펜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다른 사진들 또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갖고 와서 내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넣고, 여기에 펜 같은 거, 펜 두께를 뭐 굵게 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할수 있는, 네, 그런 노트 앱입니다. 저도 이거 같은 경우는 기능이 많아가지고 많이 써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하고 막 기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책도 또 많이 읽잖아요. 저는 책 읽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리디북스를 선택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구입해온 책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해리포터를 한번 볼까요? 처음 읽어보는 건데, 네,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그 다음 애플 펜슬 있으면 굳이 터치 안 하고 그냥 화면만 눌러도 넘어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책을 보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눈이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 네, 트루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더 편안하게 책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신 분들, PDF 파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넣어놓고 그 어크로뱃 리더, 이 앱에다가 PDF 파일을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바로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책을 굳이 안 들고 다니고 PDF 파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펜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좀 세세한 작업들을 하기에 유용하겠죠?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뭐 포토샵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얼굴 같은 거 이제 막 이런 데좀 넣고 좀눈좀 키우고 좀 그런 것들 많이 할 텐데, 이게 또 여기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제 사진을. 제 사진을 불러오면 얼굴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 여기 유동화를 들어가서 얼굴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쪽을 누르고 턱을 누르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바뀌고, 턱 윤곽선을 누르면 또막 이렇게 하고, 뭐 코를 누르면 코 너비도 여기서 그냥 쉽게 조절하고, 눈도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눈 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운다거나, 뭐좀 웃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스마일 하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웃는 얼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하게 이런 얼굴 같은 거나 좀 간단하게 좀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앱 설치하셔서 하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사진을 좀 즐겨 찍으시는 분들, 막 색보정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집 컴퓨터로 되게 많이 하는데 좀 걸어 다니면서도 좀 색보정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둡에서 라이트룸 CC가 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 그 PC에 있는 라이트룸 CC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애플 펜슬로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노출을 원하면 이렇게 밝게 해주면 되고, 뭐 채도 같은 거 여기도 쉽게 되고, 여기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컴퓨터로 똑같이 넘어가니까 좀 초벌 작업들, 예를 들어서 출퇴근한다거나 좀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을 가지고 쉽게 조작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작업들은 집에 와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걸 요즘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브이로그 편집을 어떻게 하냐? 볼로라는 앱이 또 있어요. 요걸로 불러오게 되면 영상들을, 여기서 웬만한 편집이 다 되거든요.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고, 이거 뭐 선택하면 여기에 뭐 크기 변경도 되고, 뭐 오디오도 있고, 배속 설정도 있고, 뭐 역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기 막 스티커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막 스티커 추가하면 내가 원하는 이렇게 이쁜 스티커들을 여기 영상 중간중간에 막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 글자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글자 형태 조금 느낌 있게 막 이런 자막 형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막 애니메이션 효과도 막 원하는 대로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컴퓨터로 막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서 쉽게 쉽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만 이용해서 막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브이로그, 나만의 브이로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깔아 놓으시면 여기에서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막 클라우드로 막 PC에 있던 파일을 여기로 옮겨올 수 있고, 여기 있는 파일을 옮겨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구글에서 막 엑셀이랑 뭐 파워포인트, 워드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를 열게 되면 엑셀을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그냥 문서 작업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작업한 거를 PC로 옮겨서, PC에서도 작업 가능하니까 그냥 스몰 PC처럼 이용을 할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어요. 그 크롬의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 이 컴퓨터를 제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토샵을 이렇게 키면 네, 포토샵이 켜지죠? 그래서 급하게 컴퓨터를 켜놓고 밖에 나왔다. 그러면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원격 제어를 하면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라는 앱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뮤직이라는 앱도 있거든요. 유튜브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 뮤직도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는 뮤직만, 음악만 따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뭐 아이패드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음악도 겸사겸사 들으면서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대신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가입해 놓으면 막 음악 들으면서 작업할 때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뭐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뭐 음악 서비스 같은 거 가입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면 되니까 그냥 이 점도 하나 참고해 보시면 아이패드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좀 꿀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nd Anywhere.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그러니까 윈도우 컴퓨터나 좀 그렇게 이동을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앱을 깔아놓고 여기에서 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여기서 작업물 같은 거, 영상 작업 같은 거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냥 보내기 누르면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뭔가 키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뭐 컴퓨터에서 이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냥 와이파이나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파일을 전송시키게 돼요. 그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앱 되게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특히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진 그런 것들을 옮길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앱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앱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 여기에서 일단 설치해 보시고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제가 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와 그다음에 리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올리는데, 영상 만드는데 항상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